학계법이 관련되는 또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14번 문제입니다. 14번. 예. 방법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지우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찾았죠, 그죠? 예,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처음 손에 묶고 있죠, 그죠? 예, 14번 문제. 치덕 원가. 강가 누계. 장부자네. 그리고 처분이죠. 네. 치더 원가 500만 원 주고 샀다가 그죠? 250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 강가상각 방법이 무슨 법이죠? 그렇죠? 연수학계법입니다. 그죠? 그럼 연수학계 보면 식 이해하시죠? 그죠? 치더 원가 얼마죠? 500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얼마죠? 예, 50만 원입니다. 곱하기. 그러면 지금 내용 연수가 5년이죠. 5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5년 하면은 1, 2, 3, 4, 5년 하면 15잖아, 그죠? 15분에 지금 1년도에서 2년도 말에 해서 2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15분에 5, 15분에 4, 2년 지났죠, 그죠? 누계니까 15분에 9. 합계니까. 1차 연도는 15분에 5, 2차는 15분에 4가 되는 15분에 9가 되잖아, 그죠? 3년을 하면은 15분에 12,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얼마 되죠? 270만 원 되겠네요. 강가 누계는 270만 원이다. 그럼 빼고 나면 장부는 얼마죠? 230만 원 되죠? 230만 원짜리를 2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은 얼마? 20만 원. 처분 이익은 20만 원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요게 연수학기법입니다. 그죠? 예. 다음, 이번에는, 예, 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17번 문제 한번 보세요. 17번. 17번. 태백회사가 지질 검사 결과 100만 톤의 채굴 가능한 매장량을 가진 광산을 300만 원에 매입했다. 폐광후 부지는 10만 원이죠. 태백상선은 생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0만 원의 시설비를 지출했다. 20만 톤이 채굴되어 10만 톤이 매각되었다면 상가액 얼마인가 묻죠. 이게 뭐냐면은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아시겠죠? 생산량 비례법. 따라서 지금 상가액 묻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취득 원가가 얼마죠? 300만 원에 취득했다, 그죠? 300만 원에 취득했는데 그 시설비가 60만 원 지출됐죠. 그럼 따라서 취득 원가는 360만 원 될 겁니다. 잔존 가치는 폐광후 부지죠, 그죠? 10만 원 되고 곱하기 생산량 비례법 하는 거는 총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이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총 매장량이 얼마죠? 100만 톤이죠. 총 매장량 100만 톤 분에 실제 채굴한 거, 실제 캤는 거몇톤 캤죠? 20만 톤. 캤는 것만큼 상가한다, 그죠? 예, 그러면은 350만 원에다가 이게 5분의 1이 되니까, 그죠? 70만 원 되겠죠. 생산량 비례법. 만약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물으면 판매한 금액을 매출 원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10만 톤 팔았으니까 요 중에서 10만 톤 팔았죠. 20만 분의 10만 하면은 35만 원, 요건 매출 원가 됩니다. 예, 17번. 생산량 비례법.
아셨죠? 예. 다음 뒤로 가서 이번에는 예. 23번 문제 한번 보세요. 23번. 원가 100만 원의 기계를 정률법으로 상가한다. 3차 연도 말에 감가 상가액 얼마냐 물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23번 문제. 정률법입니다. 그죠? 정률법에 의하는데 3차 연도 말에 감가 상가액이다. 그러면은 1차, 2차, 3차죠. 그죠? 예. 정률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이다. 그죠? 미상가액 곱하기 정률이니까 그럼 1차 연도는 취득 원가죠. 그죠? 따라서 그 1차 연도 취득 원가는 100만 원 되죠. 100만 원에 여기에 정률. 정률이 몇 프로죠? 20%입니다. 0.2 하니까 20만 원. 1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20만 원 됩니다. 그죠? 20만 원이고 그럼 2차 연도는 이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면 되죠. 그죠? 그럼 미상가에 80만 원 되죠. 이 80만 원에 20%. 그죠? 0.2 얼마죠? 16만 원. 이렇게. 아셨죠? 그러면 3차 연도는 이 80만 원에서 또 요거 빼면 되죠. 그죠? 16만 원 빼고 나면은 64만 원입니다. 여기에 20% 0.2 하니까 12만 8천 원 되죠. 요거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12만 8천. 아셨죠? 정률법. 그럼 이렇게 하면은 되고, 자, 뒤로 한 가보세요. 25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이제. 25번. 취득원가 10만 원, 잔존가치 만 원, 내용서 5년의 유행여서를 연수학계법으로 했을 경우에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었습니다. 예, 그럼 연수학계법입니다. 취득원가 10만 원, 잔존가치 만 원이죠. 곱하기 내용서 5년입니다. 그죠? 5년이면 1부터 5까지 15잖아. 그죠? 두 개 합계가 15입니다. 15인데 묻는 말이 뭐죠?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죠. 그죠? 그러면 1차, 2차, 요거 3차잖아. 3. 요거 얼마냐? 이 말이죠. 9만 원에 15분의 4만 원이 얼마죠? 18,000 원 되죠. 예. 그죠? 근데 이때 만약 묻는 말이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3차 연도의 3차 연도까지 누계가 얼마냐? 감가 누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 2차 이걸 합해야 되잖아. 그죠? 15분의 12 해야 되죠. 그죠? 15분의 12. 누계. 그 묻는 말에 따라서 예,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야. 우리가 요거 요 연속해보입니다. 그죠?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곱하기 15분에 구하니까 여기 얼마 나왔죠? 270만 원 나왔죠. 그죠? 여기 무슨 법이죠? 연수학기법입니다.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학계분의 연수잖아. 그죠? 270만 나왔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 주어지고 이거 구해보세요. 취득원가 구해보세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요 취득원가 X로 뒀다. 그죠? 그럼 이거는 요게 요거 하는 방법은 그 지금 X 이런 경우에 그죠? 그 우리가 오지선다형이니까 답이 나와 있죠. 그죠? 다섯 가지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답을 여기 대입하면 되죠. 답을 대입해서 요거 풀면은 답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것도 하나 요령입니다. 요령. 그런데 이걸 이제 만약에 X 구해보세요 하면 풀 수는 있겠죠. 그죠? 예, 이걸 이렇게 하면 되죠. X 마이너스 50만 원은 요 270만 원에다가 이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그죠? 나누기가 되는데 다시 곱하기 하면 어떻게? 9분의 15. 분모 분자가 바뀌죠. 그죠? 요 바뀌고 나니까 요 약분합니다. 30만 하니까 450만 원 나오네. 그죠?
X 마이너스 50만 원, 450만 원 하면 요거는 넘어가니까 플러스 50만 원 되죠. 답은 얼마?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요 X를 구하는 것, 바로 취득 원가 구하는 문제도 두 번 나왔습니다. 요런 모양 문제가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20, 예, 고, 예, 7번 문제네. 그죠? 27번. 한번 구해볼까요? 27번.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기계 취득원가 얼마냐? 묻죠. 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5,000원. 곱하기. 예, 그거 보면은, 내용에서 5년이잖아. 그죠? 5년. 5년인데, 3년의 감가 상각비가 2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1년, 2년, 3년 차. 감가가 2만 원이다. 그죠? 2만 원 그랬죠. 요거는 3년 차다. 그러면은, 지금 내용 전체 몇 년? 5년이잖아. 그죠? 3, 4니까 5, 4, 3. 알겠죠? 15분의 5, 4, 3이 2만 원이다. 이 말이지. 아시죠? 그럼 이때는 요 X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1번에 10만 원 한번 넣어보면 되죠. 10만 원 마이너스 5천 원 곱하기 15분의 3. 이거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안 나오면은 이제 구해볼게요. 보세요. X 마이너스 5천. 여기 넘어갑니다. 나누기 15분의 3 곱하기 3분의 15. 요 금액이 얼마냐면 10만 원이죠. 그죠? X 마이너스 5천은 10만 원 넘어가면 X는 얼마? 10만 5천 원 되겠네요. 그죠? X는 10만 5천 원이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8번. A에서는 1년도 1월 1일에 기계를 5만 원에 구입했다. 잔존가치는 2천 원. 10년간 이중체감법으로 상각한다. 2년도 기록을 강화해서. 이 문제는 무슨 법? 이중체감법입니다. 그럼 이중체감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2, 그죠? 2에서 2. 2하고 연수분의 2, 그죠? 예, 바로 연수분의 2다. 그럼 내용 연수가 몇 년이죠? 예, 연수가 10년이죠. 그럼 10분의 2 하니까 0.2가 된다. 그죠? 몇 프로? 20%입니다. 그죠? 20%. 아셨죠? 예, 그럼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죠? X1년도, 예. 취득원가 얼마죠? 5만 원이다. 5만 원에 20% 0.2 하니까 만 원. 그 2년도는 5만 원 마이너스 만 원. 그죠? 5만 원에서 만 원 빼고 나면 4만 원이죠. 미상각에. 여기에 20%니까 0.2 하면 8천 원. 이거 얼마냐? 묻네. 그죠? 정답 8천 원입니다. 답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2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내용 연수가 5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이런 유형자산의 경우에 1차 연도 2개 크기를 순서있게 나타내고, 2개 크기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할 건 묻는 말 잘 보셔야 되죠. 그죠? 감가 상각비의 크기 하면은 이정연 증액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정연 증액법 크기 순서,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지금 묻는 게 뭐죠? 단기 순익의 크기다. 감가 상각비라는 비용이 크면 이익은 작아지겠죠. 따라서 반대. 그죠? 이렇게. 아셨죠? 그럼 지금 이익의 크기를 찾으라 해서 요거 답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거 찾아보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제 됐습니다. 뭐 이 정도 풀면은 뭐 다 풀었죠. 그죠? 예. 뭐 나머지 우리 예, 그 하나 더 한번 해 볼까요? 32번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 한번 보세요. 32번 문제. 풀어 보세요, 이제. 32번. 1월 1일에 기계를 1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 20만 들어갔다. 그죠?
내용에서는 10년, 잔존가치는 10%. 이 기계를 80만에 처분했다. 처분 손실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지더원가. 강가 누계. 이거 빼고 남아 장부가 되죠. 그죠? 이걸 팔았다 처분. 자, 문제 보세요. 100만 원에 샀지만 비용 20만 원 들어갔다. 그죠? 그럼 얼마? 120만 원. 이거는 무슨 법이죠? 증액법. 예. 그럼 증액법에 의한 강가 상가비니까 증액법은 취득원가 120만 원에다 잔존가치 12만 원입니다. 그죠? 나누기 몇 년? 10년이죠. 그럼 얼마? 10만 8천 원. 그 10만 8천 원인데 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 기계가 2년 지났네요. 그죠? 21만 6천 원. 그럼 얼마? 98만 4천 원이죠. 이거 얼마에 팔았다? 80만 원에 팔았다. 손해 봤네요. 그죠? 18만 4천 원 손실이 생겼다. 그죠? 18만 4천 원. 이상. 이래서 자, 우리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예, 이거 했습니다. 강가 상각비 처분 손익 핵심, 이게 핵심, 알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 끝났습니다. 감가 상각비 계산과 처분 손익 부분. 아시겠죠? 그죠? 예. 다 이해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셔야죠. 그죠? 반복. 자, 이번에. 자, 우리가 파트 거의 네 파트잖아. 그죠? 취득원가. 감가상각비, 처분손익, 수선비인데 요거 두 문제는 계산 문제가 위주로 나옵니다. 요거 두 가지는 이론 문제가 위주입니다. 이론 문제 부분 아시겠죠? 요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보세요. 수선비 나와있죠? 그죠? 수선비가 뭐죠?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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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수리비인데 요 문제가 뭐냐면 요 수선비가, 알겠죠? 요 금액이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갔다. 또는 돈이 조금 들어갔다, 이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이 자산원가에 포함합니다. 취득원가에다가. 이걸 우리 뭘 아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합니다. 이걸 우리는 앞으로 표현을 이래 표현할 겁니다. 자본적 지출.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수익적 지출을 합니다. 아셨죠? 예. 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자주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면은 용어가 조금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거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자꾸 좀 반복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산 처리 보세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가 되죠? 자본이 됩니다. 그죠? 그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럼 자산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자산이 커지겠죠? 이 자산이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본도 커지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자산적 지출인데 이 표현은 안 하고 요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 알겠죠? 예, 말을 바꾸어서.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비용은 우리가 현 상태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한 현 상태 비용을 보기 때문에 수익에 따른 비용, 그걸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 관점이라 하는데 그걸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 따라서 이걸 비용적 지출이 아니고 말 표현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실까? 자본 지출이 나왔다. 아, 이건 자산 처리하는 거. 수익 지출 나왔다. 뭐를 처리하는 거? 비용 처리하는 거. 알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이해하셨으면 보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적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얼마 이상 들어가면은 많았냐, 얼마까지는 적었냐, 그 기준은 없습니다. 기업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죠? 판단하는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정주, 대수리, 창문이 하나 깨졌다. 이런 거는 자본, 수익적 지출. 알겠죠? 아, 이런 거다.
그 예가 법인 세법에 예가 나와 있으니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우리 회사는 그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데 이걸 잘못해서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오류.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실제보다 작아졌겠죠. 비용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보다 커졌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자산은 실제보다 작아지겠죠. 비용은 실제보다 커졌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자산이 작아졌다. 이익 어떻게 될까요? 이익도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비용이 커졌다. 이익이 작아집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죠. 그죠?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 그죠? 이익을 적게 줄이기 위해서는 딱 뭐가 해야 되죠? 자산 어떻게? 적게. 부채는 많게. 수익은 적게. 비용은 많게. 알겠죠? 예. 그럼 이익을 우리가 실제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산 어떻게? 크게. 부채는 어떻게? 적게. 수익은 어떻게? 크게. 비용은 어떻게? 적게. 아시겠죠? 그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익이 적어지면은 자산도 적어지죠. 수익도 적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과 자산과 수익은 비례합니다. 그렇죠? 이익과 자산과 수익은 비례하죠. 이익과 부채는 반대. 적으면은 커지니까 반대잖아. 이익과 비용도 반대죠. 그렇죠? 커지면 작아져. 그러니 부채와 비용은 반대가 됩니다. 알겠죠? 예,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번에 수익적 지출을 자본시효 처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용을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했다 말입니다. 그죠? 비용을 자산으로. 그 비용 어떻게 되고 작아지겠죠.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겠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어떻게 되죠? 커지죠. 비용이 작아져 이익은 커지죠. 이렇게. 요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이익이 작아진다.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죠. 그죠? 단기 순이익이 작아지면 이 세금 적게 내잖아. 그죠? 적게 내는 것만큼 비자금을 조성한다. 비자금. 그걸 우리는 비밀 적립금이라 이랍니다. 이익이 적어진다. 다 이렇게 가세요. 뭐라 했습니까? 비밀 적립금. 아셨죠? 그 이익이 커진다. 그죠? 실력 커졌다. 이걸 뭐라 할까요? 가공이익. 또 이익이 커진다. 자본이 커집니다. 그죠? 자본이 커졌다는 혼수 자본이나 물탄 자본. 물론 이제 혼수 자본이 생기면은 그 배당할 때 이익이 커졌으니까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재꼬리 배당이라 합니다. 자기 꼬리를 잘라붙는 결과죠. 그죠? 재꼬리 배당 하게 되면은 그 회사의 자본은 점점 잠식됩니다. 아셨죠? 요 흐름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잘못 처리한 오류. 반대로 수익 지출을 자본적 잘못 처리한 오류가 자산 이익 비용에 미치는 영향. 요거 물어보거나 위로 물어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거는 주로 이제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주로 나오는 게 이론 문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계산 문제도 만듭니다. 예, 요 잠깐 설명하고 제가 해 드릴 겁니다.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론 문제가 많이 나오죠. 요거는 이론 문제 위주로 나오는데 계산 문제도 나온다. 예. 그 계산 문제 나오는 형태가 어떤 거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우리가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이라면은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잠깐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247쪽이네요. 그죠? 247쪽. 3번에 보면은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수선비. 자본 지출, 수익 지출입니다. 예. 그 아람 읽어볼까요? 참고 한번 보세요. 자본적 지출.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그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것. 예를 들면, 계량, 개조, 확장, 정설, 냉난방 장치, 피난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멸실 등으로 본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 복구 비용, 수익 지출하는 것은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요 3마디, 예, 요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그 자산의 인식 기준이 뭐냐? 인식한다,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뭐냐? 자산에 관한 뭘까요? 돈, 효익이. 효익, 돈이죠. 그죠? 요게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둘과 높아야 되고. 금액을 우리는 신뢰수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 알겠죠? 요걸 자산인식 기준이라 합니다. 알았죠? 효익, 유입, 측정. 시작. 효익, 유입, 측정. 효익은 돈. 둘과 높아야 됩니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게 만약에 유입 가능성이 높지만 측정 가능하지 않다 하면 이거는 자산이 아닙니다. 장부에 기장 안 하고 밑에 표기만 하죠. 주석. 알겠죠? 측정은 가능한데 유익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면 요거는 주석 표기, 주석. 아니, 그냥 표기만 하는 거. 요게 인식 기준인데 부채는 뭐냐? 요게 바뀝니다. 유출. 효익, 유출, 측정.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비용이다. 그죠? 예를 들면은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대체했다. 기계 소품 대체. 자동차 튜브 대체. 건물 또는 벽에 도색. 도색도 수익적 지출입니다. 제일에는 외장의 복구, 유리의 삽입, 이런 거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 아래 보면은 오류 발생에 따른 영향이 나와 있다. 그죠? 거기 바로 요거잖아. 요거 내용. 아셨죠? 그럼 16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을 해결 처리했다. 그럼 수익적 지출 위에 줘요. 이거잖아. 이걸 이래 처리했다. 그죠? 하면은 이익은 증가한다. 이익은 증가한다. 맞네. 그죠?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으로 처리한다면 밑에 쪽입니다. 요걸 요래 처리했다. 밑에 쪽인데, 그죠? 했을 때는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감소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의 기본 원천이 요거잖아. 자산. 이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감가상각의 전부 기본은 뭐죠? 자산의 그 뭐다? 취득원가잖아. 그죠?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해서 감가상각하죠. 그죠? 그러면 이 취득원가가 적어졌다는 것은 감가상각비도 낮아지겠죠. 세 번째, 기존 건물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는 거, 이거는 자본적 지출 맞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으로 처리했다. 위쪽입니다. 수지출을 요래 처리했습니다. 요래 처리한 경우에 비밀 적립금이 발생한다. 아니죠. 이쪽인데 틀린데. 그죠? 건물 정치에 따른 비용은 자본지로 처리한다. 맞죠? 그죠? 예. 다음 이번에 17번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16번처럼 이론 문제가 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계산 문제 있다 그랬죠? 그죠? 요 계산.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 요거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잘 보세요. 예. 17번 봅니다. X의 2년도 1월 1일 날 기계 성능 향상을 위하여 50만 원 지출했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오류가 이익에 미친 영향을 물었죠. 그죠? 예.
자, 뭔 말이고 하면은 수선비가 5만 원 지출되었는데 그 비용은 자본적 지출인데 비용 처리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선비가 있는데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을 처리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면은 50만 원이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할 이 5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무엇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보세요. 자산이 50만 원, 자산은 작아졌고 비용은 커졌네. 자산 적으면 이익은 작아진다. 이익이 50만 원 작아졌다.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작아지니까 이익이 50만 원 작아지면 틀립니다. 이걸 숨어있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 감가상각. 알겠죠? 자산으로 처리했다면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생길 겁니다. 그죠? 요 비용. 요거와 요걸 비교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자산으로 처리했다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네, 얼마? 그거 보니까 내용서 5년 나왔네. 그래서 또 생각도 안 하고 10만 원 하면 틀립니다. 조심해야 되죠. 왜?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1년도 1월 1일. 1년도. 이 수리 언제였습니까? 2년도 했잖아. 그죠? 다르죠? 요게 함정. 우리가 취득은 1년에 했는데 수리는 언제였습니까? 2년 했잖아. 2년도 했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은 1년은 지났으니까 남아있는 게 몇 년? 4년 남아있지. 그래서 요거는 내용에서 4년을 보셔야 돼요. 그럼 50만 원 나누기 4. 잔여가치 없으니까 얼마 나오죠? 12만 5천 원이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겁니다. 그죠? 그럼 요래 했다면은 강사님이 했는데 비용 12만 5천 원 할 것을 50만 원으로 잘못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요래 할 것을 요래 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세요. 비용이 얼마 커졌습니까? 35천 원 커졌다 그죠? 비용이 커지면은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작아지지. 요게 답 되죠. 이렇게 정답. 요게 이익은 35천 원 작아진다. 요 문제가 바로 자본 지출과 수익에 대한 계산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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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죠? 요 문제 하나 모양 털. 아, 요거 하나구나. 요렇게 요래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요 자세를 뭘 해야 된다? 감가상각비 해서 요 비용과 요걸 비교한다 하는 걸 다 이해하시면 되죠. 뭐 어렵진 않잖아. 그죠? 예, 요거 하나 딱 모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또 끝났죠. 다 끝났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처분손익 수습이 끝났습니다. 뭐 남았습니까? 요거 남았죠. 취득원가. 그죠? 요것만 하면은 딱 정리가 끝나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기타.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요 부분 해 드릴 겁니다.